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천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 역세권의 모든 세대가 다 정남향인데요. 6층 높이에 완전 꿀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분양가가 3억 초반이고 실 입주금 10만원. 말이 필요 없죠. 지하집 투자는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박가.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 역세권 현장의 아파트로 따지면 5구 타입 A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이 엄청 큽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 키 큰 장, 신발장 총 8칸이고요. 가운데 행잉 시공, 밑에 띄움 시공, 필가소등 버튼과 그리고 보시면 움직이는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탈주물 타일이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에 코너 선반 안쪽에 두 개 되어 있고 젠탈 선반에 거울용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아주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메인 욕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 주방, 대면형 구조고요. 바닥 마감재는 강마루고요. 거실이 엄청 깁니다. 오, 엄청 크다. 그쵸, 이쪽이 대놓고 쇼파월.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4180이 나오고요. 에어컨 옵션에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6층이라는 거예요. 어우, 앞에가 시원시원 뚫렸다. 네, 앞에가 시원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데 이 6층이 가격이 3억 초반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괜찮은데? 4억이 넘어갔던 가격이 3억 중반대로 내려왔다가 더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거 특가 세대만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모든 세대가 다 3억 초반이 아닙니다. 6층, 8층, 몇 세대만 딱 특가 세대예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안방, 작은 방 있고요. 저희는 뭐 이래요? 아니, 내부를 설명드린 거예요. 아, 네네. 갑자기 이동해야 하시니까 당황스러워. 바까.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뭐 벽면도 틀어준 분이 타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동성적게 D자 모양의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고 지금 이 공간도 멀티 공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납장을 짜시거나 냉장고 여분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저희 그 아래에서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여기에다가 네? 붙박이장 계약하시는 분들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일 계약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당일 계약이죠. 뭐 이틀 뒤에 계약하나요? 아, 이틀 뒤에 계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당일 계약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안 좋으면 3번 방 있습니다. 3번 방 들어왔어요. 3번 방이 꽤 커요. 2700에 2500 정도 나오고요. 오,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용도실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다용도실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이 정도 공간만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3번 방 안쪽 전체를 다 썼은 거의 빌라만큼 큼지막하고요. 수전은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네. 철면 보이시는데 여기는 열어봐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실내기랑 보일러가 들어가요. 네. 바까. 자, 이렇게 3번 방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어요. 2번 방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른 집 옥상들이 보여요. 6층인데. 사이즈가 2500에 2700. 3번 방, 2번 방이 진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근데 둘 다 그냥 쓸만하게 잘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3563에 3365. 딱 적당한 크기의 안방 사이즈고 위에 빌트인 에어컨이랑 통창 되어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네. 발견했습니다. 뭐요? 부부 욕실이 살짝 헐터예요. 아, 제가 들어가기엔 좀 그러니까 직접 촬영했습니다. 야, 보시면 딱 해면하고 딱 볼일볼 용도로만 부부 욕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점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그렇죠. 자, 장점은 면적이 크다. 대단지 5구 A 타입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고요. 전용은 25평이 나옵니다. 장점 중 또 하나는 6층 높이인데 가격이 3억 초반이라는 거고요. 거실, 방 모든 조망은 뻥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 입주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이 큰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자,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해서 한마TV 대표로 연락주세요. 먼저 박가와 친절상담 도와주세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